지난주 독일 니더작센주 베르게 전투 병력 훈련장. 독일 연방군 보병 중대가 훈련을 위해 모였는데 동원된 푸마 장갑차 18대 전체에서 결함이 생겼습니다. 전기 부품에서 발생한 결함은 누전을 일으켰고 소모품에서도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한 전차의 운전석에서는 심각한 케이블 화재까지 발생했죠. 독일의 장갑차 푸마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유명하지만 방호력 또한 상당히 대단한 장갑차입니다. 푸마의 경우 추가 장갑을 장착하게 되면 전면은 물론이고 측면에서도 RPG와 30mm 탄의 방어가 가능합니다. 엔진은 1090마력으로 장갑차가 아닌 전차 수준의 엔진이 탑재되어 있죠. 하지만 화력면에서는 동체급의 다른 차량들에게 밀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장갑차는 35에서 40mm급 기관포를 사용하거나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하지만 푸마는 기관포 구경도 30mm로 작죠. 탑승 보병 숫자도 6명으로 스웨덴의 CV90의 8명에 비해선 적습니다. 내부가 엽서에 문을 연 다음 몸을 구겨서 탑승하거나 몸을 구긴 상태에서 나와야 하는 단점이 있죠. 또 이번 부품 결함 문제로 푸마의 품질에 대한 의심이 높아졌는데요. 하나의 부품에서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여러 개에서 동시에 발생을 하니까 부품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부품 하나가 뭐 잘못됐을 경우는 제조 과정에서 하나의 불량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부품들이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건가요? 뭐 시험 평가 과정에서는 발견 못했던 문제들이 무기체계가 양산되고 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푸마 장갑차 같은 경우는 오늘 생산된 체계가 아닌데 문제가 생기니까 독일의 어떤 군수산업의 품질이나 제조 능력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게 하는 사건이 된 거죠. 승무원의 어떤 생존성에 지장을 좀 줄 만큼의 결함이 발생했다는 것은 중대한 결함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뭐 결함이야 뭐 항상 발생을 하죠. 뭐 정시장 운영하다 결함이 발생하는데 지상 장비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운행이 중단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뭐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뭐 일부 부품의 어떤 문제였지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일은 없었거든요. 푸마 장갑차의 사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어떤 소모품 자체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생겼다는 거는 뭐 설계에도 약간 문제가 좀 있지 않았었나. 푸마 장갑차 자체는 우리 레드백과는 이제 경쟁한 장갑차가 아니니까 어떤 경쟁력이 뭐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어떤 우수한 장갑차에서도 이제 결함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독일 무기체계의 체면이 좀 많이 손상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